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릴 제품은 오늘 오후에 LG가 발표한 바로 벨벳 폰입니다. LG 벨벳. 박스가 좀 다르죠? 기존에 나왔던 LG 스마트폰들이 모두 블랙 박스였는데, 거의 검은 컬러를 가진 박스였는데, 이번에 흰 컬러에 그라데이션 처리가 된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5G라는 글자가 있고, 이건 참고로 제가 블로그 리뷰용으로 체험단을 통해서 받은 제품인데,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개봉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한번 보시죠. 자, 박스를 보면 패키지 포장은 기존의 LG 스마트폰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5G, 그리고 신큐라는 글자는 여전히 박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벨벳이라는 글자는 붉은색에서 그라데이션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주빛으로. 박스는 크게 사실 묶어놓고 제가 살짝 열어봤기 때문에 이제 봉인은 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열어보면, 예. 기존 LG 폰과 마찬가지로 LG 벨벳, LG 폰들의 특징이 들어가 있죠. 슬릭 앤 프리미엄 디자인, 이지 크리테이션 카메라, OLED 시네마틱 풀 비전, IP68 방수 방진, 이네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을 무척 강조했었는데, 지금 이 컬러는 오로라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자, 저희 집 고양이님께서 잠깐 구경을 오셨네요. 신상이다 보니까. 자, 오로라 그레이라는 컬러고, 지금 보시면, 컬러는 제가 생각할 때 LG는 컬러를 굉장히 잘 뽑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 자체는. 그레이 컬러인데, 살짝 풀감도 있고, 빛을 반사받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하죠. 카메라,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플래시까지. 자, 측면을 보면, 버튼이, 볼륨 버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기존의 버튼은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 전면 카메라가 있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후면, 그리고 양내 모서리가 조금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서, 손에 쥐었을 때는 그립감은 상당히 꽤 좋은 편입니다. 자, 엣지 디스플레이가 오터치가 좀 있는데, 이번에 그립 스프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손에 잡는 것에 따라 오터치를 방지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사용을 해봐야 알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구성품은 뭐가 있는지 보면, 지금, 예, 이건 안 봐도 간단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유심핀이 들어있을 것 같네요. 예, 유심핀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한 사용 설명서와 유심핀. 충전기, USB-C 케이블, 그리고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어폰은 예비 이어팁. 이어폰의 형태는 그냥 건들 이어폰입니다. 단지 소재가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건들 이어폰이 들어 있습니다. 부팅을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다른 건 설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오늘은 잠깐 지금 개봉하면서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한 거라, 보시면 센터에 카메라가 있고, 사실 지금 전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갤럭시 노트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갤럭시 그러니까 노트10을 많이 닮은 느낌을 주는데, 자, LG전자 최초로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벨벳이라는 이름을 따지고 들면, 벨벳이란 게 비단의 한 소재죠. 아주 부드러운 실크 소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손에 쥐어보면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느낌은 좋고 좀 미끄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대로 전면에 센터 홀이 아닌 U형 홀 카메라가 있고, 후면에 가장 디자인의 정점인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있는데 살짝 카메라는 튀어나와 있습니다. 카메라는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문은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그렇게 안 보이고, 빛을 받는
지금 조명불에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반짝반짝한 느낌을 줍니다. 그레이 컬러인데 그레이 컬러가 아닌 느낌도 듭니다. 짙은 그레이에서 옅은 그레이로 이렇게 바뀌는 느낌인데, 이거 자연광에서 한번 나중에 살펴봐야겠습니다. 칼라는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은데, 이 자세한 스펙은 제가 더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지금 이렇게 외장 메모리 그리고 나노심이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 지금 하단에는 USB-C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은 살아 있습니다. 자, 지문 인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전면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고, 지문 인식 속도는 좀더 빨라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개봉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벨벳폰 개봉을 하면서 디자인을 봤는데, 스펙은 제가 드보기에 자세하게 남겨두겠습니다. 스펙을 보지 않고 이번엔 그냥 디자인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디자인은 늘 이야기하지만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디자인, 후면 디자인은 상당히 이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방울 이 카메라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 위에 이 카메라는 살짝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카툭튀라고 하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디자인과 컬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좀더 사용해보고 이 LG 벨벳폰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